네, 모든 전자기기 사시면 그 비닐부터 뜯으십시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거 같지 않습니까? 아, 프로젝트. 그러게요. 저는 사실 전자기기 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비닐 뜯기입니다. 예. 예, 저는 그거 그 새거 그거 뜯는 거 되게 극도로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약간 그 붙어 있는 걸못 참아가지고 아. 일단 뭐 전자기기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일단 는 비닐부터 더 잡아 잘 뜯어야지 뜯어야지 예, 직성이 풀리면 사용할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뜯어야 되겠군요. 그걸 아직도 안 뜯고 예. 계셨습니까? 저는 물어봐요. 그 친구들 비닐 그 붙이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은 예, 야, 야, 외국 이거 뜯으면 안 되냐? 그래서 설득해갖고 뜯게 합니다. 친구들. 예, 아니,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뜯었습니다. 보면은 어우, 야, 어우, 새 거다, 야. 새 거. 이 예쁜 거를 예.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걸 누가 붙여놓으면은 안안 예쁘냐, 예쁘잖아. 그래. 뭐랄까, 저는 핸드폰도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케이스 자체를 제가 안안 하거든요. 하고 잘, 그냥 네. 생으로 갖고 다니죠, 예, 보통. 이걸 하는 이유가 그걸 안에를 예쁘게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걸 안 보일 거면 그게 그 뒤가 참 이쁘거든요, 예, 요새 그쵸. 폰들이 그리고 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얼마나 가볍고 뎁고, 얇고 예. 막. 그래서 뭐 저는 약간 이것도 뭐 성격의 문제입니다만 무조건 잡아뜯는 걸 좋아합니다. 아, 지금 전자기기가 두 개가 새 거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픽업 커버도 여기 예. 비닐 떼고 나면은 예.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그쵸. 선생님이 서스틴이 왔다. 길어지는 것 갱내장 수술한 것 같아요. 같다고. 개안하는 느낌. 예. 아, 예, 진짜. 그래서 서스테인도 길어지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너무 붙여서 애껴놓지 마시고 예, 그냥. 솔직히 저는 진짜 그거야말로 그거 붙여놓고 그거 습도나 이런 그냥 그, 게 왔다 아, 갔다 하는 데서 그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 안에 기포대로 얼룩 생기고 막 예, 그, 이러잖아요. 예. 그가 더 더럽습니다. 아주. 아끼다 똥 된다고. 예, 정말 바로바로 그거는 뜯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리 웬만큼 잡았으면 응. 그 뜯은 게 낫죠. 그쵸? 예. 아, 뜯으세요. 과감하게 뜯으세요. 네, 오늘은 맥펜입니다. 브래드 페이즐리고요. 브래드 페이즐리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브래드 참 페이즐리는 영화 배우 아니에요? 진짜 그이 만능 사람이 남자. 브래드 페이즐리가 진짜 슈퍼스타죠. 예. 그 컨트리 음악 쪽에 있어서는 컨트리 음악의 정말 1번. 예, 딱한 명을 뽑자면 진짜 브래드 브래드 페이즐리를 페이즐리. 뽑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진짜 이뭐 팬더 아티스트로서의 임팩트 뭐 뿐만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워낙에 스타성을 예, 정말 두루 갖추고 있는. 잘생겼고 노래 잘하고 기타 잘 네, 치고, 맞아요. 그 예,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멋있어. 멋있어져. 미중년, 예. 이제 미노년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 중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 이번에도 요거 브래드 페이즐리 그 에스콰이어 직접 이제 나와갖고 시연을 하는데 아 뭔가 아, 사람이 사람이 참, 아 멋있어. 예. 홀려요. 그 그런 느낌이 시연도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참그 컨츄리 모자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저희 우리 컨츄리보이 그 문성이. 문성이가 아, 기타리스트 김문성군이 이제 그 컨츄리를 연습을 할때 거의 약간 롤모델로 딱 삼아놓고 연주를 했던 게 이제 브래드 페이즐리라 워낙에 그 연주를 많이 카피를 하고 했었는데 아우 컨츄리 저는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네. 뭐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대단한 기타리스트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컨츄리 음악의 슈퍼스타 브래드 페이즐리의 에스콰이어 모델이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 에스콰이어 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텔레가 이제 출시되기 전에 네. 브로드캐스터와 이 에스콰이어 과연 모델이 있었는데 브로드캐스터가 픽업 원 픽업 모델 있었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에스콰이어 같은 경우에 원 픽업 투 픽업으로 투픽업으로 네 나왔죠. 출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원 픽업 같이 생겼지만 알고 보면 투 픽업인 에스콰이어입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넥 픽업 이름이 세이머 던컨의 커스텀 샵 브래드 페이즐리 시크릿 에이전트. 근데 여기 비밀 예, 여기 요원이죠. 비밀 요원이 네, 여기 있다는 거요.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의 그 울림을 바로 잡아내는 이런 느낌의 마그네틱이 아니고 안쪽에서의 그 어떤 목재 바이브레이션을 잡아내는 그런 느낌의 그래서 조금 독특한 울림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게 이 사운드의 정체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브래드 텔레캐스터 로드원 페이즐리를 했었죠? 했었어요. 네, 그때 텔레 울렁증 잡는 텔레 네. 이렇게 한 줄평에 나왔었네요. 이게 2017년에 있었던 거였는데 로드온 텔레캐스터. 그리고 선생님은 청바지에 티셔츠만 걸쳐도 멋있다. 네. 이렇게 약간 그 컨츄리 감성에 대한 한 줄평을 주셨었고요. 8.5, 8.0 그 당시에 점수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브래드 페이즐리의 또 특징적인 스펙을 하나 살펴보자면은 그 바디에 폴로니아라는 바디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오. 뭐냐면은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기억나시죠? 우통. 우통. 이게
오동나무 자체가 아주 가벼워서 네. 문양은 조금 애쉬 같으면서도 아주 그 뭐랄까 음색이 되게 청량한 느낌이 들면서 무게가 아주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가야금 만들 때 많이 쓰죠 오동나무를. 아 그렇군요. 네, 가야금이 생긴 것보다 되게 가볍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다 오동나무입니다 거의.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무게가 2.69kg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진짜요? 거기다가 이제 폴로니아 바디에다가 아래 위로 스프루스를 이제 붙였어요. 아하, 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독특한 목재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으로 폴로니아 코레아나라고 해서 그 오동나무가 그 한국에 따로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020 브래드 페이즐리 시그니처 신제품입니다. 블랙 스파클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레릭 처리된 맥펜의 브래드 페이즐리 에스콰이어 모델이고요. 가격은 219만 9천 원, 220입니다. 자, 뭐 페이즐리라는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페이즐리는 이 흰 이게 휘어 있는 깃털 무늬를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달팽이 약간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네. 무늬들 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다 페이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5cm. 무게는 아까 얘기했던 2.69kg로 아주 가볍고요.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로니아 오동나무 목재의 아래 위로 스프루스가 들어간 샌드위치 형태의 바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메이플, 이네스트 V,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4개고요. 네, 살짝 돼 있네.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인가요? 통이요, 통. 네, 통이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네.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4개는 세이머 덩컨의 커스텀 샵 브래드 페이즐리 시크릿 에이전트가 어딘가? 그 안 어딘가에 박혀 있고요. 브릿지에는 커스텀 브래드 페이즐리 스펙 빈티지 스타일 텔레캐스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3웨이 포지션, 브릿지와 브릿지 앤 넥, 그리고 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컴펜세이티드 플러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자, 그냥 튀어나와 있는 픽업입니다. 텔레 픽업. 이게 전번에도 했지만 참 울렁증 없어요. 참 좋아요. 믹스하면 오 이제 시크릿 에이전트 완전 버러운데. 와 이건 저 밑에 있어. 네, 저 밑에 있어요. 저 리듬을 쳐볼까요? 야. 약간 솔리드 바디 통기타 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다크 템플러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 네. 확실히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믹스 타입. 시크릿 에이전트. 너무 시크릿인데? 그러니까 어디 갔어? 아니 생각해보면 사실 그 밑에 파묻혀 있는데 출력이 좋을 수는 없겠죠. 아 그렇겠죠. 뭐. 네. 그 비닐로만 떼어도 소스틴이 길어지는데 밑에 파묻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되지가 않을 걸. 아, 자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
마지막까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좋다. 이게 그 브래드 페이즐리가 실제로 본인이 시연하는 영상을 보면은 볼륨 조정을 조금 한 건지 넥 픽업의 사운드가 그렇게까지 툭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실제 쳐보니까 출력 차이가 좀 납니다. 좀 납니다. 네. 마샬 게임까지 아 진짜 통기타에다 디스쳤는 것 같죠? 아 좀 브래드 페이즐리답게 좀 컨트리스럽게 좀. 좋다 이거. 이런 거 잘 어울리죠. 코라스도 잘 먹겠죠? 오랜만에 돌아온 S90. 아주 신나게 들어왔습니다. 아, 좋다 이거. 네, 달렸네요. 네. 자, 이렇게 브래드 페이즐리 엑스콰이어 모델 같이 연주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브래드 페이즐리 스트라토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딱 진짜 이 시크릿 에이전트의 그런 감성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이 기타가 여러분의 비밀병기가 되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비밀병기 예.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에스콰이어 그러면 원픽업을 많이 챙긴다네요. 그러니까 가짜 에스콰이어죠, 약간. 약간 뭐가. 약간 뭐 축구로 치자면 뭐 폴스 나인 전략이라든가, 내 가짜 공격수라든가 예,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살짝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의 비밀 요원으로 예.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어주는 페이즐리 에스콰이어, 브래드 페이즐리 에스콰이어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219만 9천 원입니다. 야, 우리 승채 씨가 내 점수를 대신 써놨네. 기타 아주 좋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9.5, 8.5. 8.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실제로 연주하시고 굉장히 마음에 드셨어요. 네, 진짜 짝짝 달라붙습니다. 네, 맥펜의 브래드 페이즐리 에스콰이어 같이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대단한 또 우리가 점경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점입각이 점경경이죠. 다음 시간에 또 대단한 연주자 네. 이분도 또 한 연주 하시죠. 아유, 한 연주 정도가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기타리스트의 역대급 한왕. 네, 그렇습니다. 역대급 롤모델입니다. 네, 마이클 랜더입니다. 네. 마이클 랜더 1968 스트라토캐스터 랠링 모델 같이 다음 시간에 리뷰를 해볼 거고요. 랜더 모델은 사실 저희가 꽤 여러 번 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사운드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56만 9천 원. 아, 저 사람 근데도 참 빈티지의 사람. 너무 빈티지. 뭐 600, 뭐 700, 뭐 이렇게 되는 그 랜더 모델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빈티지 하면서도 거기서 표현해내는 그런 어떤 뭐 모던한 사운드라든가 맛 네, 자체를 굉장히 따르니까. 네. 네. 마이클 랜더 모델 다음 시간에. 뭐 정가는 690만 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 68 스트라토캐스터 랠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